그래서 진정한 보살의 다리는요, 자기 양심만 잘 쓰는 게 아니에요. 남의 양심까지 다 동원해서 일을 해결합니다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다 양심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배울 걸 다 배워서 내가 처리해요. 그러면 내가 좋은 일 하면서 동시에 남들한테 공덕을 받은 거라 남들을 또 덕을 주는 거예요. 제가 누군가를 배워서 좋은 일 하면 그 사람한테도 포인트가 떨어지겠죠. 이런 게 보살이에요. 영적 포인트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. 자기를 위해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포인트를 관리해요. 죄인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요 나중에 도움받을 길을 열어줘요.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성장해버리는 거죠. 그러면요 제가 더 돌을 닦아버리면 그분한테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돌을 닦아버리면 야, 왜 이렇게 돌 잘 닦았어? 아, 누가 괴롭혀서 그렇습니다. 그럼 걔한테도 포인트 조가 되겠죠? 그 포인트 받아야 그 사람도 나중에 보살될 수가 있어요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정치인들도요, 결국 여러분이 나중에 또 도와줘야 돼요.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더 양심적이 되고 더 훌륭해지면 포인트 갑니다. 이제 그게 싫은 사람은요, 나를 망가뜨려서 저 사람까지 망가뜨리자. 나를 괴롭히면 내가 더 망가져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를 망가뜨리냐 제가 했어 해가지고 같이 공멸하자는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보살은요 그 상황에서도 같이 공생할 길을 찾아요. 이게 에고로는 마음 안 나는데 걔한테 포인트 떨어질까 봐 저는 장사 잘하기 싫은데요. 제가 장사 잘 되면 괜히 걔한테 돈 갈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몰라 하시는 겁니다. 몰라 괜찮아를 한 5분 하시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. 몰라 괜찮아 이런 때 하는 거지 양심적인 일을 할 때 몰라 괜찮아 쓰는 분이 있어요. 반대로 저 사람 좀 도와줄까? 몰라 괜찮다 모르겠다 괜찮다 아 이제 기분 좋아졌다고 딴 가버리면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죠.